단체에서 오셔서 저희들이 이 친척, 친구, 동역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돌려 선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함께 일을 할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또 저희 교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엄영 있는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한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지금 사도바울과 함께 있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주 기독 의료 선교회 여러 의사 선생님들 오늘 이 저녁 우리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요. 누가도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누가의 그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사 그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과 초기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영어로 표현하면 unsung hero 아주 영웅인데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물론 의사였고요. 또 역사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Luke the Historian 그런 책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러나 또 이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는 이 초창기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